이곳은 홋카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아사이다케입니다. 지금 막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로프웨이 정거장이 있는 이곳은 아사이카와 시내보다 기온은 10도 정도가 낮고 7월 중순의 한여름임에도 아주 서늘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아사이다케라고 하는 산은 홋카이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으로 그 높이는 무려 표고 2291m나 됩니다. 이 아사이다케는 2000m급 산봉오리들이 이어져 있는 타이세츠산 연봉의 주봉입니다. 5월달까지는 다 눈으로 덮여있다 보시면 되고 6월달부터 눈이 녹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건 지난 5월 초 제 부모님과 외삼촌이 가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겨울처럼 그냥 죄다 하얗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3분 정도 산에 관련된 이런저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이킹 코스는 몇 군데로 나뉘어지는데 본격적인 등산 코스도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는 본격적인 등산이기에 제외를 하고 추천드릴 만한 코스는 스가타미노 이케 주유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1.7km 정도로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스는 초보자분들도 가볍게 돌기 좋은 코스입니다. 그럼 하이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이색적인 활라산의 고산 풍경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의 최종 포인트는 스가타미노 이케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아주 훌륭한 촬영 포인트이지요. 케이블카의 옆 바로 앞도 이렇게 얼음이 얼어있네요. 말씀드렸듯 지금은 7월 중순의 한여름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고산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도쿄, 오사카 등이 있는 일본 열도 최대의 섬인 혼슈에선 3000m급의 산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식물들도 서식하고 있답니다. 전 일본에 와서 살기까지 몰랐었는데 이곳 일본에는 높은 산들이 정말 많더군요. 3000m가 넘는 산들만 해도 20곳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지산은 거의 4000m에 육박하지요. 말씀드렸듯 이 산은 홋카이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렌트카를 이용하시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사이카와역 앞에서 버스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만개츠 누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직역하면 만월 늪이 되겠네요. 이름 그대로 만월처럼 둥근 늪입니다. 주변에는 아직도 눈과 얼음이 있네요. 날씨가 흐른 게 좀 아쉽습니다. 스리바치 이케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연기를 내뿜는 아사이다케를 작은 창으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가미 이케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말로 거울 연못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아사이다케의 모습이 거울처럼 수면에 비춰진다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곳은 메오토 이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부부 연못이 되네요. 방금 보여드렸던 스리바치 연못과 거울 연못이 사이좋게 붙어있는데요. 이런 연유로 부부 연못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수록 시야도 확 트여 아주 광활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의 암석지대에는 군데군데 작은 구멍이 있어 안에서 수증기나 화산가스 등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인데 이 얼음 좀 보세요. 한쪽에선 뜨거운 증기가 분출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는 차디찬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참 기묘한 광경이네요. 제4 전망대를 지나 최종 포인트가 되는 스가타미노 이케라고 하는 연못에 가까워지면 화산가스 등의 분출이 더욱 심해집니다. 분기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스가타미노 이케에 도착했습니다. 호스카에서 한 단계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전망 스팟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곳을 대표하는 기념 촬영 스팟입니다. 7월 중순임에도 연못 한켠은 아직도 얼음이 녹질 않고 얼어있네요. 긴 겨울 동안 꽁꽁 얼어있던 수면이 최근에서야 녹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서야 봄을 맞이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스가타미노 연못에 눈과 얼음이 없는 기간은 압도적으로 짧다고 합니다. 촬영 스팟으로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제5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사히다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밑으로 스가타미노 연못과 분기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다 둘러보았으니 천천히 고산지대의 풍경을 즐기며 로프웨이가 있는 곳으로 향하겠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느껴지는 공기, 감도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는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그런 이색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곳,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아주 훌륭한 경험이 되는 것 같네요. 다시 10분간 케이블카를 타고 공중 산책을 하며 산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내려가도 표고 1200m 지점이네요.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위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너무 아쉽네요. 시기를 달리해서 또다시 와보고 싶어지는 곳이었습니다.